네, 여기는 칠산대교입니다. 바로 영광에서 신안군 해제로 연결되는 얼마 전에 바로 얘가 개통이 된 곳입니다. 전에는 그 해제에서 신안군 해제인데 그 해제에서 무안공항 그 근방으로 돌아서 무안으로 해서 나주를 거쳐서 강주까지 오는 길이었는데 지금은 바로 해제에서 영광으로 거쳐서 바로 여기 강주에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가까운 곳이 되었습니다. 아주 다리도 지난번에 저쪽 천사대교가 개통된 뒤로 천사대교도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바로 칠산대교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바로 앞에 보이는 바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섬이 제일 많은 곳이 신안군인데 신안에는 그 섬이 천 개가 넘어서 천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지금 천사대교도 개통되고 바로 여기서 지금 해제가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도리포항비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어촌 백선 중에서 한 곳입니다. 도리포항 바로 비입니다. 여기는 영광과 신안군을 잇는 이 칠산대교 앞바다의 칠산대교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양쪽으로는 지금 아름다운 바다가 있고 지금 많은 차량이 개통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신안 해제에서 광주를 오려면은 해제에서 무안공항 쪽으로 그리고 무안으로 해서 나주 광주로 거치게 되는데 지금은 바로 바로 이 다리를 건너서 영광에서 바로 광주로 바로 오게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가 됩니다. 바로 옆으로는 이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 멀리에는 한평군이고